쇼케다리스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시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현재의 행복과 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최소한의 경비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사회보장금, 은퇴를 하면서 받게 될 사회보장금에 대한 택스를 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부담감, 또 세금을 내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는 하지만 매달 그리고 나의 주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시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미국에 사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접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사회보장금이 이제는 더 이상 바닥이 났기 때문에 고갈이 됐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1등인 나라에서 과연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뭐 돈을 쌓아둘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로서 내가 세금을 냈었던 부분이 나중에 사회보장금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데 무엇이 문제이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은퇴 후에 가장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보장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직장을 잃고 아니면 그만두고 나서 내가 건강이 이제 허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나이가 되면서부터 최저생활비로 유지할 수 있는 기대치의 사회보장연금. 사회보장연금은 사실 미래에 수령하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만큼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나가 가지고 계시는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개인이 낸 세금에 따라서 비례해서 받기 때문에 개인마다 받으시는 지불액의 수령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시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최저의 금액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분들은 이제 기초생활 노후연금만 받는다는 개념이 되겠죠. 자, 오래전부터 뭐 근 10년 이상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사회보장금이 고갈이 돼서 더 이상 바닥이 돼서 내가 못 받지 않느냐, 이러한 일이 사실이 되겠느냐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이 소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놓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일이 있기는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회보장연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단순 논리로 계산을 한다면 내가 은퇴를 해서 사회보장금을 받기 시작하기 위해서, 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내가 저축을 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이 그대로 쌓여져서 은행에 이게 그대로 보관이 돼 있다가 내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거죠. 소위 말하면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면서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받는 사람이 생기다가 또 다시 내는 사람이 보충이 되고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미 연방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2.8명의 사람이 내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을 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어느 한 사람이 은퇴 연령에 접어들어서 사회보장금을 받아야 되는 시기 때에 그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펀드가 마련돼야 되는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고 노년이 접어드는 노령의 인구들은 많아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명이 일을 하면서 1명을 펀드로 채워줄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의 주급과 또 월급과 또 현재 1년 동안에 낸 세금에서 내가 낸 만큼은 그대로 돌려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은퇴까지의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연방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말을 하는 거로 본다면 연방에서 말하고 있는 연례 보고서에 의한다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이사회 쪽에서는 앞으로 15년 안에 모든 펀드가 소진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도,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죠. 2020년도에는
1980년도 이후에 총 비용이,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지출이 총 수입을 초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써 2035년이 되면 모든 게 2분이 돼서 바닥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은퇴 연령을 앞두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은퇴 연령을 가지시고 사회보장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고요. 이 사회보장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보장법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1935년에 법률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나이 때에 20, 30대에 벌어들인 돈을 저축해서 은퇴 후에 쓸 수 있도록 젊은 세대가 돈을 벌어주고 노인 세대는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을 세대 간에 이렇게 이전해주는 방식으로서 이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하루에 만 명 이상씩이 이를 정도로 기록적인 속도로 해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인구가 그만큼 보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2035년도 정도에는 이라는 수치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정부에서 모자른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기대치에 혹시 못 미치더라도 그냥 그렇게 따라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안심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럴 일이 있을까봐 걱정만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미국에 살면서 이제는 스스로가 걱정하고 스스로가 준비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노동인구의 숫자보다 노년인구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이 부족해질 거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메꿔 나갈지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은퇴 후에 사회보장금을 기대하고 내가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수치 계산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금액만 생각하고서 안심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그러한 부분에서 메꿔지는 금액이, 사회보장연금에 따르는 금액이 나의 만족스러운 노년을 이루지 못할 거라면 현재의 우리가 노년을 대비하고 은퇴 연령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많은 미국인들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개인 저축, 개인 연금, 그리고 개인 보험 같은 또 개인 펀드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비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들은 어떤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부를 축적하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신 가운데 있어서 노년 인구의 은퇴에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을 많이 갖추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수치 이상으로는 대부분이 노년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내가 은퇴 후에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문제가 없이,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비를 하신 분들은 많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은퇴 계획을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가호호, 집집마다 가지고 계시는 경제활동의 수단과 환경이 서로 다르실 거고, 또 건강상태도 틀리실 거고, 가족 수도 틀리실 거고, 현재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경제 영위 활동에 대한 판단도 서로가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를 믿고 정부의 제도와 또한 추진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개인의 노년 이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비를 각각 환경에 맞게끔 한번 계획하시고 또 그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많은 자료를 찾으시면서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한편으로는 또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제도가 나오더라도 내가 그만큼 준비를 더 했다라면 두 배의 내가 안정적이고 더 나은 삶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은퇴 후에 은퇴를 대비해서 내가 만들어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과 경비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변에서의 어떠한 제도, 사회 구조적인 부분, 개인적인 활동으로서의 경제 가치의 창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 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플랜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과 한간의 이러한 구설수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의 연령층이 더 길어지면서 100세 인생까지 말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시기의 은퇴 연령과 나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몇십 년 동안의 자본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은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가져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영상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 맞는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이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에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찾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기회에 오늘 영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캐나리슨이었습니다.